함께 찬송가 335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본문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최선입니다. 오래전 강원도에서 첫 목회를 할 때의 일입니다.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간혹 외부의 집회 청탁이 있으면 다녀오곤 했는데 어느 해 여름 평신도 연합성에 폐회 설교를 부탁받았습니다. 집회 장소를 찾아갔을 때 진행을 맡은 이의 당부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성령의 불이 뜨겁게 타올랐으니 폐 예배를 통해 남김없이 태워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준비한 내용은 차분한 분위기의 말씀이어서 당부를 듣는 마음이 조심스러웠습니다. 복잡한 심정으로 예배당으로 들어갔는데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모인 사람이 많은 것에 놀랐고 찬송을 부르는 열기가 뜨거운 것에 놀랐습니다. 제단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는데 마치 저 자신이 가사를 다못 외운 채 무대 위에 서는 가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문득 마음속으로 전해진 음성이 있었습니다. 얘야, 내가 섬기는 단강교회와 이곳이 뭐가 다르니? 사람이 볼 때는 규모가 달라도 주님이 보실 때는 모두가 같은 하나의 제단이었던 것입니다. 그 음성이 마음을 한없이 편안하게 했고 준비한 말씀을 은혜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마음속에 그 음성을 들려주신 분이 주님이라 믿습니다. 달란트 비유로 알려진 본문에 따르면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누어 줄때 각각 그 재능대로 나누어 줍니다. 다른 기준은 없습니다. 각각의 능력에 따라 알맞게 나누어 준 것입니다. 그런데 달란트를 받은 종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은 바로 가서 받은 것을 가지고 장사를 합니다. 하지만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받은 것을 땅에 파묻습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 셈을 합니다. 주인은 잊을만할 때 찾아오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은 받은 만큼씩을 더 남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들은 주인이 두 종에게 하는 칭찬은 신기할 만큼 똑같습니다. 적은 일에 충성한 것을 칭찬합니다. 한 달란트를 받았던 이가 어떤 말을 했고 어떤 말을 들었는지를 우리는 잘 압니다. 그의 모습에서 마음이 걸리는 것은 그가 가장 많은 말을 논리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주인이 원했던 것은 종들의 의견이 아니라 그들의 최선이었습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최선 대신 다른 것을 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합시다. 첫째,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회복되도록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둘째, 민족의 평화 통일을 위해 남북 간의 대화가 재개되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셋째, 해피칸타타 생명플러스 1211을 위해 338명의 태신자들이 생명의 열매들로 맺어지도록 영혼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고 제가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잘 간직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어 주인이 종들에게 원했던 것이 최선이었던 것처럼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평안한 밤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일 새벽을 깨워주시어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